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땅을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광산교회 천민희 목사입니다. 몇 년 전 총회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생들을 데려와 호떡 부치개 전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대로 직접 나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광산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들고 있는 것 보고 피해가는 사람들, 선물만 받아가는 사람들, 얼굴 찡그리며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살다 처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내색은 못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쭈삣쭈삣하는 저와는 달리 전도대 집사님들은 쌩긋쌩긋 미소 지으며 전도지를 주고 반응이 보이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광산교회의 좋은 점을 속사포로 말했습니다. 길을 건너면 옆에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많이 배움, 박사학위, 세계를 다니며 많은 경험을 한 제가 전도대원들을 위대하게 쳐다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전도에 도전받고 있을 때 빌립전도 훈련 장소로 우리 교회가 정해졌습니다. 아, 빌립전도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손들고 빨리 말하는 게 상책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빌립전도를 권하셨습니다. 한여름 이열치열로 빌립전도 67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벽 기도부터 훈련 끝나는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때는 앉아있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직장과 사업을 마치고 바로 와서 김밥 한 줄, 때로 찰밥 한 덩이 먹고 강의 듣는 성도님들을 볼 때 많이 힘들 텐데 열심히 훈련 받으시는구나,
감동받고 힘냈습니다. 문현심 집사님이 조장인 1조 조원들의 협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모든 졸업장과 학위 증서들은 집 서랍에 있는데 유일하게 빌리점도 수료패는 현관 정면 책장에 자랑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여러 장소로 나가는 전도훈련 중 병원 전도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주가 달리 몸이 말라가는 암말기 환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분이 언제 건강이 악화되어 죽을지 모른다. 듣든 안 듣든 일단 전하자. 지금은 아멘 안 해도 영접기도 안 따라 해도 내가 병실 나가고 1초 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 목요 성심병원 전도대 유경화, 김우성, 방정현, 안경자, 이경화, 박민식 집사님과 나가려 노력합니다. 환자 만날 때 기도로 받쳐주시는 김우성 집사님과 한 조로 바라통밀 건빵을 내밀며 따뜻한 미소로 환자를 만납니다. 상대의 얼굴 표정에 주춤했던 제가 이제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일단 목사라 소개하고 어디 아프시냐 묻고 건빵과 전도지를 드리며 말을 건넵니다. 아픈 곳 한 소연하면 듣다 그러는 책으로 이 금색은 뭐 같아요 물으며 설명합니다.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말씀 좋은 광산교회로 오세요 하면 어떤 분은 영접 기도까지 하고 기도해주고 가라 하십니다. 1인실도 너스리를 떨며 인사하며 들어갑니다.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환자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꼭 예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 믿음과 헌신 생활 잘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동생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확실히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여름 휴가 명절 모일 때 그럽는 책으로 복음 제시하고 우리 교회 전도지와 영접 기도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식구 숫자대로 집에 가져가 계속 보라고 주었습니다. 전도하면서 믿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댁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사형리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웃고 밥 먹는 것보다 천국 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굳세게 지키게 해드리는 것이 더 효도라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영접 기도를 읽을 때마다 평안해지고 가슴 찡한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싸움을 싸워라.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지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조명을 조금 더 박해야 돼요. 원고가 잘 안 보여요. 너무 박히면 안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랬죠. 싸우라는 말을 싫어한 분들이 많아요. 편안하게 좋게 살지 왜 싸우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꼭 못된 것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 양념이 있고 좀 재미가 있게 가지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편안하니 좋은 데서 그냥 살았다. 그러면 밋밋해서 누가 안 보려고 그러지요. 꼭 악인이 하나 나와야 되고 나쁜 놈이 나와서 방해를 하고 막 그러죠. 여자들은 좀 단순해서 드라마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나쁜 짓 거다 막 그놈 욕을 막 하죠. 저 죽일로 막 그 욕을 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산도 가만히 보면 드라마 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벌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갖고 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드라마는 안 좋아하고 뭐 대조연 같은 거 막 칼싸움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 애들 엄청 싫어요. 싸우고 죽이고 제발 보지 마세요. 저런 걸 왜 봅니까? 막 저거 죽이는 거 아니야. 저거 다 흉내 내는 거지. 진짜 죽이가네. 역사도 알고 좀 고전적으로 좋다고 내가 그래요. 예,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어요. 병균하고 싸워야 되고요. 죄악하고 싸워야 되고요. 안 이기면 내가 져요.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4절에 가만히 들었어요. 예?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요. 싸워야 할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르지 않아요. 그 뭘 따라요? 자기식으로 믿어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자기를 앞세우지. 신앙은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로 부인하고 옛사람은 죽고 부인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참 신앙이거든요. 꼭 교묘하게 들어와요. 이게 언제나 있어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 경건의 종교가 같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싸움이에요. 이단과 싸우고 갈등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싸움과 갈등이 있었어요. 계시록에도 엄청난 쟁투와 싸움이 예언되어 있지요. 참된 신앙은 나는 죄인이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다. 오직 십자가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구원이고 모든 게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나는 이 은혜 받아서 보답하는 거죠. 은혜에 매여 사는 거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믿다가 잘못 믿은 사람,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 타락한 신앙, 변질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그냥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 교회예요.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멸망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열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거의 멸망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멸망합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 불순종의 불신앙의 전염이 컸다는 거죠. 오늘 정말 이건 우리 경고 받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믿음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6절 천사도 자기 위치를 떠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7절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간음하고 남색하고 동성애했어요. 성적 타락이 극치죠. 동성애가. 그래서 영원한 불로 심판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의 거울.
아침에도 거울 보셨지요? 머리가 잘 됐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거울을 쳐다보죠. 멋쟁이들은 교회에서 한 번 더 봤을 거예요. 또 멋쟁이는 또 손거울 빼갖고 또 쳐다봐요. 역사는 거울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나 하나님 백성 됐으나 타락하고 변질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았다.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신앙 변질 안 해야 된다. 신앙에 타락하면 안 된다. 타락에 물들지 마라. 경고지요. 그러면 예를 들겠어요. 타락한 새 인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네. 세 사람이죠. 가인, 아벨을 죽였지요. 시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예배와 제물을 안 받으시고 가인은 받으니까 시기에서, 그까지는 좋아, 친동생을 죽여. 이게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세상에 형제간에 그럴 수 있나? 은혜 못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시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예요. 섬김이나 희생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재물이 없어요.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 뭐가 있어요? 자존심만 있어요. 시기만 있어요. 청장년들이 조심해야 돼요. 신앙은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만을 내세우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신앙. 발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타입니다. 별처럼 다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자였어요.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 명예심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왕이 뭘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신자,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뭐가 됐지요? 애찬의 암초요. 이 말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접해요. 잘 장만했습니다. 식사 같이 합시다. 대접합니다. 좋지요. 가서 먹는데 맛있어서 우두둑 먹는데 그 안에 콩할 만한 돌이 있었어요. 돌을 씹었어요. 이빨이 와지직 나갔어요. 그렇죠? 아니 밥 한 끼 먹다가 내 소중한 이빨이 깨져버렸으니 이거 돈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황당한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친구예요, 사귀어요. 큰 손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배를 타고 가요. 암초는 물속에 감춰진 바위를 말해요. 이야 멋지게 달리는데 바위를 부딪혀버려요. 꽝 하면서 배가 깨져버려요. 황당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고 고등학교 때 친구고 니꺼 내꺼고 막 엄청 친구가 잘해주는데 나중에 보증하라고 어쩌고 해갖고 전 재산 날린 사람이 있어요. 친구 믿다가 친구가 아니죠. 친구로 가장한 거죠. 친구를 배신한 거죠. 친구가 아닙니다. 애찬의 암초입니다. 그들은 뭐가 같습니까? 물 없는 구름이요. 뭔가 되는 것 같아. 말은 좋아. 열매가 없어. 그들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거친 거품이죠. 거품이란 말 듣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속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화려해요. 그러나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조심해야 돼요. 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다 좋은 분들이 왔어요. 그러나
변질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변질해버렸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좋은 믿음이 변질해버렸어요. 저만 나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가니 않겠죠. 전염시켜버려요. 물들어버려요. 같이 망해요. 카인의 신앙,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신앙이 있어요. 발람, 대단한 직분 같은데 결국은 자기 욕심, 자아밖에 없어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쭉정이에요. 시편 1편은 말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앉지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마라. 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좋아하고 말씀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이 자라올라요. 악인은 겨와 같아요. 쭉정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바람부만 날아가요. 이리저리 흩어져요. 모양도 없어요. 정체도 없어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고라를 볼까요? 고라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 그러면 평화주의자고 경건주의자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다가 아니에요. 꼭 변질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뭐 하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라가 대표적이에요. 모든 교회가 고라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고통을 앓아요. 고라는 뛰어난 지도자예요. 인기가 있어요. 자기 팬이 많아요. 추종자가 250명이에요 모세와 대적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열지양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 모세를 시기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는 종이 아니냐 모세 배척운동이 일어나 모세가 위기에 처했어요. 지도력을 상실해버려야 돼요. 워낙 고라가 강해요. 세력이. 그래서 모세가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쩌면 좋겠냐고 하나님이 고라 편하고 모세 편하고 갈라서라고 그래요. 고라를 따를 사람 250명이 있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죠. 갑자기 그들에서는 땅이 쫙 벌어집니다. 250명이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죠.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고 야단하죠. 다시 땅이 입을 닫아서 산채로 매장된 거죠. 이게 고라의 사건이에요. 2000년간 교회에 언제나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이에요. 자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용해요. 진정 그들을 생각하는 게 내 편을 만들고 내 세력을 만들고 내가 이용하자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지요? 16절을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요. 자꾸 교회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예. 정욕이 많아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아첨해요. 수단이 좋아요. 수단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얘도 쓰는 사람은 남자들을 잘 이렇게 하고 뭐 선물도 받아내고 수단 좋은 여자가 있지. 아주 말솜씨가 좋아요. 수단이 좋아요. 사람 마음을 끌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징은 19절 당을 짓는 자예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어쩌잔 말이에요. 자기를 따라가면 어쩌잔 말이에요. 자기 패가 되면 어쩌잔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받들고 오직 예수님 파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뜻을 받들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멸망받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들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 십자가 앞에 내려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밑에서 나도 죽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가 산 것 아니고 예수님 대신에 사십니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 지키지 못하면 물듭니다. 누가 좋은 말하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타락하고 믿음이 오염되고 많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하는 사람, 뭐 때문에 잘합니까? 잘 보십시오.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인간적인데 추종하고 따라가고 물들고 급변이 되고 그래갖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헛소리하고 나중에 다 흩어지고 신앙 한번 병들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기만 병듭니까? 자기 주위 사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다 비참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변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육의 사람, 자아의 사람, 자기를 내던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싸워, 안 물리쳐, 네가 물들어요. 네가 거기에 흡수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자신을 세우며 그랬는데 그전 성경에는 건축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건축하라. 뭘 건축해? 믿음을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지금 교회 건축하잖아요. 내버려두면 절대 안 돼. 자본이 투입되고 노동이 투입되고 기술자들이 투입되고 그래서 벽돌 한 장이 쌓아지고 뭐가 올라가는 거지. 이번에 추석에 열흘간 쉬는데 날마다 가봐도 하나도 진천이 안 돼요. 내버려두면 되는 법이 없어요. 믿음은 내버려두면 되질 않아요. 믿음은 건축해야 돼요. 쌓아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꾸 믿음은 훼파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파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세워가지 않으면 이건 자꾸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이면 떠내려갑니다. 세상의 문화, 탐욕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침투합니다. 지금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음란의 문화지요. 음란이 더 나가면 동성애예요. 이건 정말 타락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동성애 법을 만들자고 미친놈들이 그러지요.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케어 축제가 엄청나게 해보죠. 별걸 다 갖다 놓고 막 추접해서 말도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당하는 거.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초등학생부터 전부 이 타락의 문화, 동성애 문화, 성적인 문화 아주 침투합니다. 전부 전염.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기 믿음 지키고 믿음 건축하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어떻게 믿음 건축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 물이 드니까, 타락하니까, 믿음이 변질되니까, 헛된 마음이 생기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나 갖고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건 다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진실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건강을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내 건강을 지켜줍니까? 내 가족 내가 지켜야, 내 자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가정에서 예수님 보면서 경건을 보면서 자랐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세상과 죄만 보고 자라요. 진실한 믿음, 진실한 기도,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목표로 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와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입술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믿음에 축복합니다.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건축하는 첫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뭘 말해야 될지 어려운 거예요. 괜히 나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깨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면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안 도와준 것 같아요. 원망이 돼요.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 나는 한다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다고 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믿음 포기하고 믿음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해요, 내버려두면 점점 더 흔들리고 점점 파괴되는 겁니다. 믿음을 건축하라. 자기 자신을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여러분 믿음 건축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중요한 일과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의 자신을 지키라. 아까 말했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요. 내 가정도 내가 지켜요. 내 자식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좋던 믿음, 청년 때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헌신한 믿음 변질됩니다. 식어버립니다. 세상적이 됩니다. 발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고라가 얼마나 잘 믿고 위대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거울입니다. 믿음 건축하지 않으면 믿음 흩어집니다. 믿음 지키지 않으면 믿음 없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21절 하나님의 의대를 기다리라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왜 안 도와줍니까? 나 내 은혜 안 줍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셔야죠. 내가 부르면 즉각즉각 주셔야죠. 안 계신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떠나버린 것처럼 은혜가 넘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은혜를 계속 주면 나는 고라가 되었을 거예요. 발람이 됐을 겁니다. 인간이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한계를 알게 하고, 안 되는 걸 알게 하고,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져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듯 하나님의 은혜는 줍니다.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건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믿음을 건축하고 하나님 은혜 기다려야 됩니까? 물건은요 다 떨어져요. 무게 때문에 다 떨어지죠. 사람은 죄의 법칙이 이끌어요. 중력처럼 다 죄로, 세상으로, 자기 중심으로 밀려가요. 은혜 받아도 그래요. 나도 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건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미끌려갑니다.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건축하라, 은혜를 기다리라, 자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런 영웅이 없어요. 다 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혹에 약합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건축하기 바랍니다. 23절 3절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라고 그러죠. 소돔고모라는 겉보기가 엄청 발전해요. 번성해요. 지금 문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빛과 번쩍해요. 그가 좋아 보여요. 젊은이들은 거리 가요. 내막은 죄예요. 타락이요. 범죄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거기 가서 살기 어려워요. 거기서 자식 낳고 살았어요. 자식들은 그쪽 사람이에요. 사위들 농담으로 믿어요. 천사가 구원하려고 왔죠. 빨리 나온나. 이거 멸망한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죠. 소돔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천사가 마지막 가서 안 되니까 막 잡아 이끄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지가 불에 빠져서 불에 타져 죽은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오라고 그래야 되겠죠. 안 나오면 끌고라도 오고 보듬고라도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해되지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그거예요. 끌고라도 오는 겁니다. 전도주일이 그런 겁니다. 24절 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분, 영광 가운데 흠이 없도록 서게 하실 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빛이 있고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요, 그분이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은혜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 시험을 당할 때도
이름 높고 살아
하나님 아버지, 자기 믿음 큰 주역에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부모 되기 위해서 믿음을 건축하게 하소서. 믿음이 점점 세워지게 하소서. 더 견고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식고 더러워지고 추해진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내 심령이 경건해지도록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 밑에 나갑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부인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믿음 먼저 지키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모든 능력도 권세도 주님께만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압니다. 은혜의 승리를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 나왔사오니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믿음을 건축하게 도와주소서. 참된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소서. 신실한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물을 기뻐 받으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믿음 건축하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한 해 배나와 말씀 받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심령 우애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